다들 그럴 때 있잖아요. 닭가슴살이 가슴 운동을 할 때. 바로 그 닭가슴살을 가져와서 지워주고 설탕 1큰술, 고춧가루 1큰술, 물 1.5큰술, 간장 1큰술, 고추장 반큰술, 다진마늘 1큰술, 케첩 2큰술, 물엿 2.5큰술, 고추 1개, 후추 많이 넣고 섞어주면 소스 완성. 바로 후라이팬에 닭가슴살을 올려주고 기름 조금 부어주고 노릇하게 구워준 후 소스를 부어주자고요. 굵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완성. 이번엔 여자친구를 초대했어요. 진짜 치코바와 제가 만든 치코바를 알려주지 않고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. 와, 신기해. 그냥 먹으면 돼? 찍고 있어? 뭐가 더 맛있는지 얘기해. 맛있다. 뭐가 더 맛있을까? 이거. 다시 생각해봐.